삼국 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비유왕은 구이왕지, 구이신왕지 장자니라. 미자모하고 유구변하니 더울비 이슬유 임금왕 백제 20대 비유왕은 오렐구 너희 매울신 임금왕 갈지 길장 아들자 구이신왕의 맏아들이다. 아름다울미 모양자 모양모 용모가 아름답고 이슬유 입구 말씀변 구변은 말을 잘하는 재주입니다. 말을 잘하여 비유왕은 구이신왕지 장자니라 도울비 이슬유 임금왕 오렐구 너희 매울신 임금왕 갈지 길장 아들자 비유왕은 구이신왕의 맏아들이다. 미자모하고 아름다울미 모양자 모양모 용모가 아름답고 유구변하니 이슬유 입구 말씀변 말을 잘하여 인소추중하여 구이신왕 훙하니 즉위하니라 사람인 바소 밀추 여기서는 밭들추 무거울 중, 여기서는 소중할 중. 추중은 추앙하여 존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받들고 존중하였다. 오렐구 너희 매울신 임금왕 죽을 훙. 구이신왕이 죽자. 고적, 여기서는 나아갈 적 자리위. 왕위에 올랐다. 인소추중하여 사람인 바소 밀추 여기서는 밭들추 무거울 중 여기서는 소중할 중 사람이 밭들고 존중하였다. 구이신왕 훙하니 즉위하니라 오렐구 너희 매울신 임금왕 죽을 훙. 고적, 여기서는 나아갈 적 자리 위, 구이신왕이 죽자, 왕위에 올랐다. 2년 춘이월에, 왕 순무사부하고, 두이 해년, 봄춘 두이 달을, 비유왕 2년 서기 428년 2월에 임금왕 돌순 어루만질무 순무는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백성의 인심을 위로하고 달래는 일입니다. 늑사 대부 임금이 사부를 순행하며 백성을 위로하고 2년 춘이월에 비유왕 2년 서기 428년 2월에 왕 순무사부하고 임금왕 돌순 어루만질무 늑사 대부 임금이 사부를 순행하며 백성을 위로하고 사빈핍곡 유차하니라. 외국 사지하니 종자 50인 이르라. 줄사 가난할 빈 모자랄 핍 곡식곡 이슬유 달을 차. 가난한 사람에게 차등이 있게 곡식을 주었다. 외나라 외 나라국
하여금 사, 여기서는 사신사, 이를지, 외국 사신이 왔는데, 조철종, 놈자, 종자는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다스도 열십 사람인, 따라다니는 사람이 50명이었다. 사빈핍곡유차하니라, 줄사, 가난할빈, 모자랄 핍, 곡식곡, 이슬유, 다를 차. 가난한 사람에게 차 등이 있게 곡식을 주었다. 외국 사지하니, 외나라의 나라국,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이를지, 외국 사신이 왔는데, 종자 50인 이르라, 조철종, 놈자 다스도, 열십, 사람인, 따라다니는 사람이 50명이었다. 외국은 양자강 남쪽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3년 추에 견사 입송 조공하니라. 동시월에 상자평 여신 졸하고 석삼 해년 가을추 비유왕 3년 서기 429년 가을에 보낼견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덜립 송나라 송 아침조 바칠공,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방문하였다. 겨울동 열십달을 10월에 위상 도울좌 평평할평 남을여 믿을신 마칠졸 상자평 여신이 죽자. 3년 추에 견사 입송 조공하니라. 보낼견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덜립 송나라송 아침조 바칠공 비유왕 3년 서기 429년 가을에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방문하였다. 동시월에 상자평 여신 졸하고 위상 도울좌 평평할평 남을여 믿을신 마칠졸 시월에 상자평 여신이 죽자 이 해수위 상자평하니라 11월에 지진하여 대풍 비와하니라 서이 풀해 모름지기수 할위 위상, 도울좌, 평평할평. 이 위는 수거입니다. 무엇을 무엇으로 삼다. 해수를 상자평으로 삼았다. 열십, 한일 달을 11월에 땅지 우레진 지진이 일어나고, 큰데 바람풍, 날비 기와와 큰 바람이 불어 기와를 날렸다. 이 해수위 상자평하니라 써이 풀해 모름지기수 할위 위상 도울좌 평평할평 해수를 상자평으로 삼았다. 11월에 지진하여 대풍 비와하니라 땅지 우레진 큰데 바람풍 날비 기와와 11월에 지진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불어 기와를 날렸다. 12월에 무빙하니라 4년 하 4월에 열십 두이 달을
읍설무 얼음빙 12월에 물이 얼지 않았다. 늑사 해년 여름아 늑사 달을 비왕 4년 서기 430년 4월에 12월에 무빙하니라 읍설무 얼음빙 12월에 물이 얼지 않았다. 4년 하 4월에 비왕 4년 서기 430년 4월에 송문황제 이왕 부 수직공하여 강사책 수 선왕령 작호하니라. 성송, 여기서는 송나라 송, 걸을문 임금 황, 임금제 서희 임금왕 다시부 닦을수 직분직 여기서는 공물직 바칠공 송나라 문임금은 우리 임금이 다시 방문에 힘써므로 다시부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회복할 복, 2번 다시부 여기서는 2번 다시부입니다. 직공은 공물이라는 뜻입니다. 내릴강,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책책, 여기서는 칙서책, 줄수, 먼저선, 임금왕, 삐칠령, 벼슬작, 이름호. 선왕령은 전지임금을 가리킵니다. 사신을 보내 칙서로 선왕령에 자코를 주었다. 자코는 벼슬 이름입니다. 송문황제 이왕 부수직공하여 송나라 문임금은 우리 임금이 다시 방문에 힘써므로 강사 책 수선왕령 작호하니라. 내릴강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책책 여기서는 칙서책 줄수 먼저선 임금왕 비칠령 벼슬작 이름호 사신을 보내 칙서로 선왕령에 자코를 주었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7년 추나 부루하니라. 추 7월에 견사 입신라 하여 청화하니라. 7.7 해년 봄춘 여름하 안일불 비우. 비우왕 7년 서기 433년 봄과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가을추 일곱칠 달을 7월에 보낼 견 하여금사 불일사 덜립 세신 버릴라 하여금사는 여기서는 사신사입니다. 신라에 사신을 보내 청할청 화할 화 화친을 청하였다. 7년 추나 부루하니라. 봄춘 여름하 안일불 비우. 비우왕 7년 서기 433년 봄과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추 7월에 견사 입신라 하여 청화하니라. 보낼 견 하여금사 불일사 여기서는 사신사 덜립 세신 버릴라 청할청 허할화 7월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8년 춘이월에 견사신라하여 송양마 입필하니라. 여덟팔 해년 봄춘 두이 달을 비우왕 8년 서기 434년 2월에 보낼견 하여금사 불일사 여기서는 사신사 세신 버릴라 신라의 사신을 파견하여 보낼송 어질량 말마 두이 짝필 여기서는 필필 좋은 말 두 필을 보냈다. 8년 춘 2월에 견사신라하여 보낼견 하여금사 불일사 여기서는 사신사 세신 버릴라 신라의 사신을 파견하여 송양마 입필하니라 보낼송 어질량 말마 두이 짝필 여기서는 필필 좋은 말 두 필을 보냈다. 추구월에 우송백응하니라 동시월에 신라보빙이 양금명주하니라 가을추 아홉구 달을 또우 보낼송 흰백매응 9월에 또 흰매를 보냈다. 겨울동 열십 달을 10월에 새신 버릴라 갑을보 불을 빙 여기서는 찾아갈 빙 보빙은 담내로 방문하는 일입니다. 서이 어질량 세금 발걸명 구슬주 명주는 야광주를 가리킵니다. 10월에 신라에서 좋은 금과 빛나는 구슬로 담내하였다. 추구월에 우송백응하니라 또우 보낼송 흰백매응 9월에 또 흰매를 보냈다. 동시월에 신라보빙이 양금명주하니라 10월에 새신 버릴라 갑을보 불을빙 여기서는 찾아갈빙 서이 어질량 세금 발걸명 구슬주 신라에서 좋은 건가 빛나는 구슬로 담내하였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14년 하사을 무오사계 인류식지하니라 열십 늑사 해년 여름하 늑사 달을 청간무 낫오 초하루삭 비우왕 14년 서기 440년 사을 초하루 무오일에 나릴 이슬류 먹을식 갈지 일식이 있었다. 14년 하사월 무오사계 여름하 늑사 달을 청간무 낫오 초하루삭 비우왕 14년 서기 440년 사월 초하루 무오일에 인류식지하니라 나릴 이슬류 먹을식 갈지 일식이 있었다. 11월에 동시월에 견사 입송 조공하니라 21년 하오월에 겨울동 열십 달을 10월에
보낼견 하여금사 불일사 여기서는 사신사 덜립 성송 여기서는 송나라송 아침조 바칠공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방문하였다. 두이 열십 한일 해년 여름하 다서도 달을 비유왕 21년 서기 447년 5월에 동 10월에 견사 입송 조공하니라 보낼견 하여금사 불일사 여기서는 사신사 덜립 성송 여기서는 송나라송 아침조 바칠공 10월에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방문하였다. 21년 하 5월에 비유왕 21년 서기 447년 5월에 궁남 지중 유하하니 염려 거륜하고 종야 이멸하니라. 집궁 남영남 못지 가운데 중 이슬유 불화 궁궐 남쪽 연못 안에서 불이 났는데 불꽃염 가틀려 수레거 박기륜 불꽃이 수레박기 같고 마칠종 밤야 말열이 꺼질멸 멸할멸 밤새도록 타다가 꺼졌다. 궁남 지중유화하니 집궁 남영남 못지 가운데 중 이슬유 불화 궁궐 남쪽 연못 안에서 불이 났는데 염려 거륜하고 불꽃염 가틀려 수레거 박기륜 불꽃이 수레박기 같고 종야 이멸하니라 마칠종 밤야 말열이 꺼질멸 멸할멸 밤새도록 타다가 꺼졌다. 추 7월에 한하여 곡 불숙이라 민기하여 유입 신라 자다 하니라 가을추 일곱칠 달을 7월에 가물한 가물어 곡식곡 안일불 이글숙 곡식이 여물지 않으므로 백성민 줄일기 백성이 굶주려 허럴유 덜립 세신 버릴라 놈자 많을다 신라로 흘러들어간 사람이 많았다. 추 7월에 한하여 곡 불숙이라 가물한 곡식곡 안일불 이글숙 7월에 가물어 곡식이 여물지 않으므로 민기하여 유입 신라자 다 하니라 백성민 줄일기 허럴유 덜립 세신 버릴라 놈자 많을다 백성이 굶주려 신라로 흘러들어간 사람이 많았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28년에 성운 여우하고 성패 우 서북하니 두이 열십 여덟 팔 해년 별성 떨어질 운 가틀려 비우 비우왕 28년 서기 454년에 별이
빛처럼 떨어지고 별성 살별패 어조사우 선역서 북력북 회성이 서북 쪽에 나타났는데 장 2장 허르라 길장 두이 어른장 여기서는 장장 한 장은 열자입니다. 허락할 허 여기서는 점 허. 길이가 20자 점 되었다. 28년에 성운 여우하고 별성 떨어질 운 같을려 비우 비우왕 28년 서기 454년에 별이 빛처럼 떨어지고 성패 우서북하니 별성 살별패 어조사우 선역서 북력북 회성이 서북 쪽에 나타났는데 장 2장 허르라 길장 두이 어른장 여기서는 장장 허락할 허 여기서는 점허 길이가 서무자점 되었다. 추8월에 황해곡하여 연기하니라. 가을추 여덟팔 달을 8월에 메뚜기 황 해할해 곡식곡 메뚜기가 곡식을 해쳐 해년 줄일기 흉년이 들었다. 추8월에 황해곡하여 연기하니라. 메뚜기 황 해할해 곡식곡 해년 줄일기 8월에 메뚜기가 곡식을 해쳐 흉년이 들었다. 29년 춘3월에 왕렵어한산하니라. 두이 열십 아홉구 해년 봄춘 석삼 달을 비유왕 29년 서기 455년 3월에 임금왕 산양렵 어조사어 한수한 매산 비유 임금이 한산에서 산양하였다. 29년 춘3월에 비유왕 29년 서기 455년 3월에 임금왕 산양렵 어조사어 한수한 매산 비유 임금이 한산에서 산양하였다. 추9월에 흥룡현 한강하여 수유 음무 해명 비거하니라 왕훙하니라 가을추 아홉구 달을 9월에 금을 헉 용룡 배월현 여기서는 나타날 현 한수한 강강 검은 용이 한강에 나타났는데 모름지기 수 여기서는 잠깐 수 잠깐 유 구름운, 안개무, 검음해, 여기서는 어둘해, 어둘명, 날비, 갈거, 잠깐 구름과 안개가 끼어 어두워지더니 날아가 버렸다. 임금왕 죽을 훙, 비유 임금이 죽었다. 추구월에 흥룡현 한강하여 금을 헉 용룡 배월현 여기서는 나타날 현 한수한 강강 9월에 검은 용이 한강에 나타났는데 수유 음무 해명 비거하니라 모름지기 수 여기서는 잠깐 수 잠깐 유 구름은 안개무 검음해
여기서는 어둘해, 어둘명, 날비, 갈거. 잠깐 구름과 안개가 끼어 어두워지더니 날아가 버렸다. 임금왕 죽을 훔. 비유 임금이 죽었다.